세계 참여불교의 선구자 순락 시바락사 박사가 한국에서 강연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가 불교 사상으로 이뤄지길 기원했습니다. 순락 박사 초청 강연회를 마련한 정토회 법륜스님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순락 박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세계 참여불교의 선구자인 순락 시바락사 박사가 우리나라를 찾아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는 겁니다. Schumacher explained that industrial revolution helped the rich, helped the powerful, but not the poor. The more they have machine, the more they want more product, and the more they want more market. That's how the English Empire started. Most of us learn about the West, only positive side, not negative side.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순락 박사는 한계에 다다른 성장 패러다임의 폐해를 생명과 평화 등 불교적 가르침으로 극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순락 박사는 BBS와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불교 사상이 남북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Because South Korea sometimes too much under capitalism, consumerism. I think South Korean should also learn to be moderate, to be aware of capitalism, consumerism. And this is the Buddhism can help. And Chungto society is very active in bringing peace to North and South Korea. 1933년 태국에서 태어난 순락 박사는 영국에서 유학했고, 76년 태국 유혈 쿠데타 이후 망명길에 올라 불교의 사회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락 박사는 국제 참여불교연대 방문단의 정토회 견학과 저서 불교경제학 발간 등을 기념해 방한했습니다. 법륜스님은 현대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순락 박사의 사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이 자본주의, 소비주의가 사회 팽배해지면서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밝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명이 미래까지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순락 박사와 박사를 초청한 법륜스님은 현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